국가와 지방 정부 민간 기업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맥인지카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동세르케호 르네상스가 발족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. 공공 부문끼리는 서로 이제 협력 관계를 뭐 한 적은 있었는데, 민간 문화예술 지원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. 국가적으로 꼭 한 지원 주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사업들을 공동으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통합 전략 속에서 아주 체계 있게 어떤 문화 융성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